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1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The greatest 최상급이죠.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은 자, tend to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tend to는 뭐 간만에 나왔지만 경향이 있다. 자, 경향이 있는데 자, be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part of a great network 이게 답이죠. 그러면은 위대한 네트워크의 부분이 되는. 자, this band 그럼 예술가가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자, was abundantly demonstrated 됐어요. 그래서 부사가 demonstrate 수식, 자, was 비동사가 또 demonstrate랑 수동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풍부하게 증명되었다. 자, 증명되었는데 자, in empirical은 실증적인 자, 연구에서 자, of 720명의 자, 웨스턴은 서양의 서해 아니고 서양의 자, 예술가들에 의해서 자, who는 여기서는 예술가들 복수죠. 복수 동사 나왔어요. 자, who are active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술가들인데 활동적이었던 between A and B, 르네상스와 and 20th century 그럼 20세기에 그 예술가들은 자, 첫 번째로 저 were에서는 accessed 또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accessed 되었단 말은 평가되었다. 자, 그 다음 reliably는 믿을만하게 믿을만하게 평가되었다. 뭐 확실하게. 자, only에서 또 about의 뜻이요. About the differential eminence 그러면은 차별적인 명성 차별적인 명성이 있어서 자, 그 다음 using 또 끊어주시고 using 사용하면서 누가? 아,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능동의 뜻이에요. 분사 자, large number of 많은 숫자의 reference는 참조라는 뜻이고 작품들 그래서 work가 작품을 잡아야 됩니다. 수많은 작품을 사용하면서 이 차별에 대한 명성의 평가를 첫 번째로 신용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벤토리 목록 자, 목록 아니 록이에요. 이런 목록이 예술가들의 목록이겠죠. 자, was compiled는 원래 쌓이다 뜻이죠. 수동으로 compiled를 의역하면서 축적되었다 of 자, relationship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는 relationship 여기에 또 빈칸 넣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가는 게 지금 네트워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상 자, they had with they가 말하는 건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이 자, 어떤 관계냐면 가졌던 그래서 대생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with contemporary artist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컨템포러리는 여기서 현대라는 뜻쯤에서는 동시대 예술가들과 자, 또 복수 동사죠. 종속절에도 자, who were also in the sample 자, 어떤 예술가들이면 또한 샘플 속에 있었던 동시대 예술가들과 관계를 뭐 분석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관계란 말은 예술가들 서로의 관계죠. 자, were rival 라이벌은 라이벌이고 자, collaborator는 여기서는 동시 창작자나 같이 하는 애들. 자, associate는 동료예요. 나 친구들이나 co-pupil은 같은 제자. 혹은 sibling, 형제 자매. 같은 예술가들의 샘플을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with one exception 하나의 예외와 함께 자, 그 다음 the number of 단수 취급하죠. the number of relationship 자, 그 관계들의 숫자는 단수 was the 때문에 was 자, positively correlated 수동으로 썼죠. was 또 related 수동이에요.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럼 얘들의 관계에 따라서 서로 그래서는 positively가 뭐 양의 반응을 가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요. 자, with eminence는 명성
명성과 함께.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서로 상호 영광의 관계가 더 컸단 말이에요. 자, 유명한 예술가들은 had more rival, 더 많은 라이벌을 가졌고, 그래서 collaborator 하면, collaborator 하면 같이 제작자와 associate 동료들과 친구들과 다 S로 취급했죠. 자, 같은 제자들을 가졌고, soul reception 아까 한 개 빠졌죠. sibling 아까 안 나왔었죠, 여기. 아까 위에 빠진 거였어요, 여기 sibling. 여기까지 나왔다가. 자, 그러면 soul은 유일한 예외. 자, 유일한 예외사항이랑은 자, 시블링 형제 자매였고, 자, 이것도 동격의 구조요.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것은 자, relation 관계인데 that showed a slight negative 살짝 부정 잘자 부정 조금 자, 그래서 부정적인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음해 관계를 말해요. 이게 뭐 증가한다고 해서 서로 영향 안 준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너무 뭐 아니다 부정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자, furthermore 뭐 빈칸 한 개 나왔으니까 별로 중요치 않지만 자, furthermore, 5 비교급이라고 봐주시면 되죠. 더욱이 자, 더욱이 예술가는 자, was also more eminent 자, 또한 더 명성 있었는데 자, to the extent 어떠한 extent까지 범위 자, 범위 여기서는 까지란 뜻이요. 자, 뭐 어디까지냐면은 that the 예술가인데 with whom he or she had this relationship were also very famous 하는 자, 어떤 말이냐면 그 예술가가 자, with에서 다 어법에서 whom 쓰는 거 주의하세요. 예술가인데 자, 그 예술가가 with whom 그나 그녀가 had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이 또한 매우 유명한 범위까지 그러면은 내가 유명하니까 딴 사람까지 유명해지는 범위까지도 명성을 범위를 가졌단 말이야. 자, 여기서 whom이 들어가는 것은 these relationship 사실상 여기서 with them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them이 생략됐기 때문에 with whom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는 앞으로 나가면서 자, 그 다음 the two strongest relationship 가장 강한 두 개의 관계란 것은 was rival이랑 그리고 동료였고 공동 제작자죠. 자, 그 다음 it would be easy 이성에서 가지고 아무 뜻이 없습니다. 가사 아마도 쉬운데 자, to 진주어요. 동사 원형 썼죠. 생각하는 것이 think of 썼습니다. 자, illustration 삽화 사화 아니고 삽화죠. 자, 삽화야 혹은 그림이라고 해도 돼요. 그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쉬워. from the career 그러면 career는 경력 경력이죠. 자, 경력인데 of any great artist 자, 어떠한 예술가의 경력으로부터의 사파를 생각하는 건 쉬워요. 저 프롬 누구부터? 미켈란젤로부터 저 투 피카소까지 다들 비슷한 영향을 받았단 말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주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예술가들이 솔직히 지들만의 세상이죠. 뭐 제자가 유명해서 스승도 유명하고 연장 뭐 친구가 유명하면 그 친구도 유명하고 뭐 고흔이 고갱이니 연장 금수저들이 좀 아니 금수저 아니지 얘들은 서로 못 살다가 나중에 유명해진 사람도 있으니까 여튼 지들만의 네트워크 세계에 사는 살았다 그게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들은 대부분 그들의 사회관계에 따른 명성에 많은 상관적 영향을 가진